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LA 한인사회 곳곳에선 8.15 광복절 축하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개양됩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태극기 형기식. 미주 독립운동 중심지였던 LA의 하늘에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얼이 새겨진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형기식 행사는 남가주 민족 지도자들이 LA 시와 함께 벌인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입니다. 형기식에 이어 광복 70주년 기념 경축식이 한인사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한인 주요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과 시상식, 그리고 축하 공연이 펼쳐졌으며 만세 삼창을 끝으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해 큰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I also spoke out when the Bureau of Geographic Names tried to rename Tokto Island on the map. I explained that Tokto was part of Korea. Tokto! And we were able to get that reversed. 또한 광복절을 맞이해 주류 정치인과 소통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사우스베이를 지역구로 하는 데이빗 헤들리 가주 하원 의원은 한인들을 위한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해 한인 사회와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Thanks to County Supervisor Michelle Steele and many of our other friends in the Korean community, we've been able to reach out and really start to deepen our relationships. And today is a great day of celebration. 독도의 아름다운 절경, 분쟁보다는 독도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열린 기념 전시회, 그리고 나눔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독도 화가로 알려진 권영석 화백을 비롯해 미국과 프랑스 등 7개국 26명의 작가들이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그림으로 독도를 알리고 또 가수들은 노래를 하고 문인들은 글을 쓰고 이래서 문화적으로 이제 민간 실효적 지배를 함으로써 독도가 더 우리나라 것으로 꽂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9일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시작된 그룹 전시회는 어제부터 장소를 LA로 옮겨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며 이후 출품작과 나라를 순회하며 전시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한류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해외 한국어 교육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민 세대의 교체와 더불어 말하는 한국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다르다와 틀리다, 많이 실수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으면 얘기할 때는 반드시 너와 나는 다르다,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거는 그냥 틀린 겁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진 한글 표기,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순우리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많이 쓰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또 가르칠 필요가 있거든요. 또 그 이론적인 게 바탕이 돼서 다른 실제적인 용례로 실제적인 예로 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2세 한인 교사들입니다. 그동안 한류 확산으로 한국어에 대한 한인 부모들과 젊은 세대들의 관심은 크게 늘었지만 한국어 교육 방법은 여전히 1세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더 많이 진행이 돼야 2세나 3세 교사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주 한국학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한 올해 한국어 학술대회의 주제는 차세대 교육입니다. 영어가 편하고 좀 더 깊숙이 미국 사회 다방면에서 활약하게 될 차세대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 교육을 더딥힘으로써 새로운 우리말 한류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나 또 여기 교육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 또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점점 확대되고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도 시대에 걸맞는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말 특파원을 신설 파견키로 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KBS 아나운서들이 직접 해외로 나와 올바른 한국어 교육에 나섭니다. 우리 한류가 계속해서 또 확산되는 데는 반드시 우리말에 대한 이런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정신, 문화를 지탱하는 기본이 되는 게 우리말이니까요. 정말 우리말에 대한 중요성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광복 70주년을 전후해 5일 동안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LA 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 실무 과정에 대한 소강의들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이어 광복절이었던 지난 토요일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전체 학술대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역사 강의와 한국어 교육의 변화와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제 강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가 시민들의 식중독을 막기 위해서 야채나 과일에서 감염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 잡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파일럿 프로젝트도 시행합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식품점 진열대에 놓인 과일과 야채. 싱싱해 보이는 이 농산물은 과연 안전할까요? The worry is getting more. People are beginning to worry more, being more concerned because it's more in the news.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연간 식중독 환자는 전국적으로 4,800만 명. 그중 평균 3천 명이 사망합니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DNA를 이용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식품 검사 파일럿 프로젝트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When we started this pilot project, we were testing all the listeria strains from sick people here at CDC. Moving forward this month, we are going to beg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his technology to state health departments with 10 pilot states. 프로젝트의 첫 번째 타겟은 리스테리아균, 식중독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If we can figure out what it is that they have in common and show that yes, that was the source of the infection, we can find an outbreak even when it's very small.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리스테리아균에 이어 향후 2년간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대한 감염 원인을 찾아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선 트럼프가 계속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엔 배심원이 돼서 법원에 갔는데요. 드라마 촬영 현장을 방불케 할 만큼 사람들이 몰렸고요. 구체적으로 내놓은 이민 정책 또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유환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인기 드라마 촬영지였던 뉴욕 대법원. 이곳에 또 취재진과 시민들이 잔뜩 몰려들었습니다. 배심원에 선정돼 신고를 하러 온 트럼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손을 번쩍 들어 흔들고 행동에 여유가 넘칩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방송에 출연해 이민 정책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벽을 쌓고 비용을 멕시코가 내도록 하겠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또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It'll work out so well. You will be so happy. In 4 years, you're going to be interviewing me, and you're going to say, "What a great job you've done, President Trump." 불법 이민자들을 강간범에 비유했던 막말 논란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정책을 더 구체화한 겁니다. 이런 논란으로 언론의 중심에 선 트럼프에게 공화당 내에선 여전히 비난이 거셉니다. He's getting 10 times the press coverage than any other candidate. 트럼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내 지지율 1위를 유지했지만 대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조사 결과가 함께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연방수사국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조 바이든 부통령의 엘고어 전 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까지 예비주자로 거론되는 다소 복잡한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환입니다. 지난 9일 산페드로 한미우정의 종각에서 지구촌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콘서트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공연 내용을 하이라이트로 엮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wonderful performance. It was beautiful. Yes. I'll be back for the next one.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듣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And I'd like to see more of this type of event. 광복 기념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뉴욕증시는 부진한 제조업 지표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낸 부동산 지표에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5원 3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